하이 여러분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브리더를 하는 친한 동생이랑 바다에 가서 해루질도 하고 놀다 왔는데요.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. 비어드 드래곤이 에그 바인딩 걸린 것 같다고 해서 좀 위험하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그 바인딩이 뭐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들어가시죠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것들은 정상적으로 비어드 드래곤이 산란을 한 겁니다. 자, 근데 에그 바인딩이 걸려서 아픈 친구가 어제 알을 하나 낳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축 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. 자, 우선은 여기 있는 친구라고 하는데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축 늘어져 있고 얘 좀 약간 탈수 증세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말랐네. 막상 건드리면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알을 낳아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안 나온 지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. 며칠 정도 돼서 안 나온 지 한 달 넘었어요. 그러니까 한 달 되면 딱 낳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잔잔히 절여놨죠. 근데 보통 알을 한 개 낳기 시작하면은 하루도 안 돼서 그냥 다 낳는데 일괄적으로 낳는데 얘는 지금 하나 낳고 지금 또 못 낳고 있는 상황이에요. 에그마인딩이 잘못되면은 개체 어미가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지금 여기 만지면은 이게 알이 맞네. 알이 굉장히 많이 만져지고 있고요. 보통 이제 사람도 출산을 잘 못하면 제왕절개를 하잖아요. 근데 에그바인딩으로 암컷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면은 그냥 이 친구가 죽더라도 알이라도 살리려고 알을 이제 배를 갈라서 꺼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정된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부화도 하기도 하고요.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. 자,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래도 몸에 힘이 있네. 쳐지진 않았어. 와, 매워.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르게 말랐다. 그 배를 갈라야 되나. 근데 그치, 보통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할 텐데 살기 힘들지 않을까? 먹이면서 똥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. 그래서 물이랑 밥만 이렇게 잘 주면 되니까. 그래. 이 친구가 진짜 힘이 없어서 죽지 않는 이상은 네. 이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알을 빼낸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마르긴 했어도 물 주면은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하고. 네. 얘가 지금 물 찾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얘 목마른 것 같아.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친구는 그래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알을 그래도 하나라도 낳아서 아직까지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짜 한 달이고 한 달 반이고 이렇게 산란을 계속 안 한다면 극단적으로 알을 살리기 위해서 개체가 거의 죽어갈 때쯤에 알을 꺼내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우선은 최대한 이 친구를 살렸으면 좋겠네요. 아, 진짜 엄청 통통했고 저번에 왔을 때 굉장히 통통했잖아요. 근데 지금 굉장히 마른 거 보니까 좀 키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. 아무리 잘 기르는 분들이라도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을 진짜 많이 먹네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산란을 한번 했고 이제 2차 산란을 한다고 이제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샀어? 좋은 징조인데? 아니야. 나오고 있어. 근데 얘가 지금 힘을 잘 못 주네.